원한으로 불살라서 다 태워버릴 테야! 찢어 죽이고 말며 죽일 테야! 돌아가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극 토지에서 길상이 역할을 맡은 한재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토지에서 최서희 역할을 맡은 박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유준상 선배님이 그 역할에 굉장히 어울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최수지 배우분의 고고함이 뭔가 기억에 남아요. 제 머릿속에 되게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 자체. 불과 이래서 이른의 삼도천을 건너실 때 제 손이나 놓지 마시오. 분명히 어떤 부담은 있죠. 부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선배님들과 나는 이렇게 다르게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한재호라는 사람이 길상이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서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단도 있고 신념도 있고 지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미모도 출중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공연될 연극 토지는 저희 서희랑 길상이 간도로 떠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고요. 또 박경리 작가님이 생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나 그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또 있습니다. 특히 서희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연습 과정에서 되게 눈물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장면, 한 대사로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대사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조준구와 어떤 일본 세력들을 물리쳐내기 위해 공허하게 가담하고 목숨을 건 선택들이잖아요. 굉장히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구나. 종과 결혼을 하고 또 자신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 길상의 성까지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는 여성이잖아요. 현대사회에나 있을 법한 그런 대장부다운 과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맞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경남에서 최초로 연극을 제작을 하고 경남의 연극인으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영 출신의 작가님의 작품을 경남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극인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랑은 조금 다른 재미와 벅참과 감동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최초잖아요. 연극으로서의 비교 대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더 과감하고 재밌게 열정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름날에 달맞이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이제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하는 장면인데 그 안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미움과 갈등 어떤 관계성들이 보이실 거예요. 달맞이 춤이 진주 오광대 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노래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장면만 하고 나면 분들이 탈진 상태에 있는 연극 토지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우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지를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경남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가지고 찾아주실 작품이잖아요. 그 많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